데뷔 평가라는 걸 준비하는데 네. 데뷔를 할 수 있을지 이거 사진 찍고 있는데? 아침부터 사주를 보러 가고 있습니다. 어떤 얘기를 들을지 기대가 되네요. 데뷔 평가를 앞둔 상황에서 내가 제 데뷔를 할 수 있을지. 제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떡하지? 대낮에 사주를 보러 가네. 아니 우리한테 새벽이잖아 이 시간이. 이 시간은 전날이지. 전날이라고 봐야지. 내 볼륨이 커진 거 아니야? 모르겠네. 여기 너무 분위기가 몸스타치 분위기가 짱급인데? 짱급이 여기서 이제 사주 타로를 볼 예정입니다. 사주 사주 들어가 볼까요? Let's go, let's go. 왔다 왔다. 안녕하세요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바로 앉으세요. 아, 네. 제가 먼저 할게요. 오. 안녕하세요. 네. 신기하다. 몇 년생이세요? 저 2005년생. 2005년생? 네. 유전 2004년 아니에요? 2004년? 이름이 2005년. 2006년. 2006년. 아, 유가. 아. 헷갈렸어. 이름이 조우찬이요. 조우찬? 우찬이. 우찬이요. 찬. 네. 잘생겼겠네. 아, 근데 아니. 예민하고 네. 겁이 좀 있는 사람. 응, 그죠? 응, 그죠? 곤지암? 네, 잠 못 잤죠. 그렇게 인정을 할 거예요. 네. 2005년 생일이? 10월 14일. 이름이? 제임스요. 제임스? 네. 우리 한국말로 까칠한 남자다. 아, 그래서 남의 밥 함부로 안 얻어먹는 사람이다. 아, 까남 역시. 예스. 너무 정확해, 너무 정확해. 제이제이예요. 제이제이? 네. 애늙은이처럼 세상 일을 왜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해요? 애늙은이야. 에. 정이 많은 사람이에요. 네. 항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다독거려주고 네. 예쁘다 예쁘다 네. 해주고 그런 거를 잘하는 사람이야. 자존심 되게 강한 사람이네. 어 그래요? 누구한테 이론도 피해 안 주려고 하는. 난 좋은 사람이 있구나. 어디 가서 말 잘하는 사람이야. 제가요? 저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. 말을 잘 못하는 사람. 아니야, 말 잘하는 사람이야. 내 자존심 때문에 실수할까 봐 자꾸 움츠려서 그렇지. 말 잘하는 사람이야. 상원이는 말이 없는 사람인가 말이 많은 사람인가. 근데 지난해 네. 왜 이렇게 마음이 좀 많이 흔들렸었어요? 너무 신기하지? 너무 신기해요. 10월 11월. 아, 10월 11월. 응. 작년에 좀 많이 힘들긴 했었어요. 마음적으로가. 응. 네. 그때 많이 힘들었거든요. 4월달, 5월달 건강관리 잘해야 되고 네. 길에서 이제 이렇게 지나가다가 킥보드인가 뭐 그런 것도 좀 조심해야 돼. 길에서 다칠 수가 있으니까. 우와! 길에서 다칠 수가 있으니까. 우와! 네. 그래서 4월달, 5월달 이때는 절대 조심해야 된다. 이번 연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. 네, 네. 데뷔 평가라는 걸 준비하는데 네. 통과가 될 수도 있고 통과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데뷔를 할 수 있을지 왼손으로 왼쪽 지금... 손으로 세 장.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할 수 있어요. 오, 신감. 신중통이야.
이거. 이거? 일단은 저기 해보라네. 데뷔해보래. 네. 와, 데뷔해봐. 데뷔할 수 있다는데. 와.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. 근데 하반기가 더 좋아요. 10월부터가 좋다고.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감싸면서 잘 이어갈 수 있다는 아주 잘 맞네. 좋습니다. 그 저희 멤버들이 합 같은 거? 누구를 제일 생각하고 뽑아보고 싶어? 누구를 제일 생각하면서? 그죠. 이거랑 이거. 이거? 네. 이렇게 되면 옷잔지를 많이 챙기는 엄마 같은 분? 잘못 생각했나? 신기한데? 리오 형. 이 친구랑 공사본 어땠니? 이 친구 생각하면서 다섯 장 뽑아. 잘 생각해야 돼. 엄청 잘 맞아. 서로 애착이 많다 할까? 마음을 안 여는 사람은 제임스야. 제임스 씨가 마음을 좀 더 열어줘야 돼. 그래야 이 스트레스가 없어지는데 그냥 에이 제임스 씨한테 스트레스 받으니까 생각 안 해야지 했다가도 또 다시 또 잘해보려고 잘해보려고 그래서 애정이 되게 많아 제임스 씨한테. 와, 그렇게 형 연인인데? 지훈이 이 친구는 상원 씨가 형한테도 되게 이 사람을 존중해 줘야 되네. 제가 다 동생들이 좀 쎄. 맞아요. 여기 안 온 멤버가 있는데 태극 사람인데. 그 형은 JJ 씨를 어떻게 생각할까 세자? 엄청 좋아할 것 같아. 항상 같이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네. 엄청 좋아하네. 리오. 리오 형도 한번 보고. 사람은 서로 같이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조금 질투를 할 수도 있어 상원 씨를. 왜 그러냐면 상원 씨가 엄청 이 형한테 편하게 해주거든.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도 이렇게 잘해주나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질투를 받았어. 제가 그 수박 주스 좋다네. 와 그것도 진짜 인상 깊네. 그 형한테는 항상 형 예뻐 오늘 잘하고 나왔어 그런 저기를 좀 해주는 거죠. 입소스. 둘이 그냥 연인인데? 들어보니까 어때요? 아 진짜 다 맞추셔가지고 감사합니다. 놀랐어요. 이걸 내가 수십 년을 했어도 여기에 너무 빠지지 말아라 그래. 운명은 내가 개척하고 내가 만들어가는 거지 절대 사주팔자? 이거 8자 중에서 내 운명이 결정된 건 아니야. 각자 목표를 딱 세웠으면 그 길을 위해서 매진을 해야지. 알았죠? 네. 오늘 이렇게 예쁜 얼굴들을 보여줘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오늘 어땠어요? 재밌었던 것 같아요, 저는. 팀원들 얘기할 땐 다 맞는 말밖에 없었어요. 진짜. 하루 생각보다 잘 맞았어. 물론 우리 다 조금 졸렸어. 솔직히. 너무 이른 아침이어가지고. 맞아. 그래도 다 데뷔할 수 있다 그러고 잘 맞는다 그러고 좋았어 됐습니다. 잘 좋았습니다. 예. 뭐 먹을까?